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 용두동 신동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서 이게 꼭대기에서 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투자 그래서,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용두동의 신동아 아파트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조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 것 같아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서 거주하실 거 아니시라고요? 네, 거주를 원래 목적으로 네. 알아봤는데, 그분이 세를 끼고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막 고민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지금 시청자님한테 그 물건 팔려고 하는 분은 세를 끼고서 사놨다라고 하는 거는 갭투자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네, 맞아요. 근데 갭투자 해놓으셨던 분이 왜 지금 투자를 종료하고 익시 전략을 펼치려고 할까? 왜 빠져나오려고 할까? 시세 차익을 내고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익 실현을 하긴 네. 하는데 네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으면 왜 팔려고 그럴까요? 안 팔겠죠?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으신 연배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물건 매도하시려는 매도인 분 연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시청자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네네. 그런 점을 시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30대, 40대들이 정말로 미친 듯이 시장에 있는 매물들을 쫓아다니고요. 50대, 네네. 60대들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청자님 연배보다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일까요? 몰라가지고 파는 걸까요? 다잘 아시죠? 왜 팔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분들께서는 고점 근처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 받아주시게 되면 네네. 근데 시청자님한테 무슨 또 이득이 있을까? 금리가 뭐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네. 있으니까 또 한편으론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네네. 제가 아까 1부 마지막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금리 네네.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네.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네네. 기준금리를 낮췄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시청자님에게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는 대출 나왔을 때 대출 이자를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네. 기준금리 따라서 모든 시장금리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코픽스 금리도 거기에 연동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도 내려갈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낮다라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만 하더라도 중도금 집단 대출 60%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서 잔금 대출이 뭐 60%에서 40%로 낮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출이 네네.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대출 신규액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개인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요, 네네. 지금은 이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신규 대출액을 안 내보내주는 게 문제다.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려도 그 풀린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라면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네네. 내가 꼭 집이 필요해서 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어서 꼭 내가 지금 내 집이 있어야 된다, 거주하기 위한,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살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 증식이 더 우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세월도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자꾸 그거를 그 짧게 짧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라온 세월이 한 6여 년을 올라왔습니다. 네. 6년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한 6개월, 1년 만에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져 버리면 그게 과연 가격 하락 저점일까?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온 세월이 6년이면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네, 요새 막 급속도로 오르니까. 네네. 그 지역 그게. 중에 하나였어요, 용두동이.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어디 있냐면, 네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들은 가격이 고점 돌파를 많이 못했어요. 그냥 고점 정도 수준에 멈췄어요. 근데 약간 저가 아파트 위주로 구성돼 있던 지역들이 고점 돌파를 네네. 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두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따라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 못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여유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